보세요 아버지, 이렇게 증거까지 나와 있잖아요. 이 사진이요 지금 도배가 되고 있어요. 방송이고 인터넷이고 쫙 다 풀렸다고요. 아니 이 사진 이거 사실이야? 합성 아니야? 네, 들어간 시간 나온 시간 호텔 CCTV에 다 나와 있다고요. 그날 밤새 들어가서 안 나왔다고요. 그 두 사람이요 밤새 같이 있었다는 증거잖아요. 말도 안 돼요. 매형 그런 사람 절대 아니에요. 넌 좀 가만히 있어 임마. 아니 그럼 그때 저 한서방이 저 서진이한테 뭔가 잘못했다는 게 그게 이거야?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한서방 집에서 내쫓은 거예요. 아 왜 그때 가만히 있었어? 제가 당신한테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해요? 이런 추잡한 얘기를. 아버지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더 늦기 전에 빨리 꼬리를 잘라내셔야 된다고요. 한서방 데려와. 연락이 안 돼요. 복단지 그 여자랑 나가서 연락이 끊겼어요. 제비서 불러! 당장 찾아오라 그래! 너 뭐하는 자식이야? 어디서 고개를 쳐들고 들어와? 당장 아버지한테 무릎 꿇어! 장인어른,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사실이 아닙니다. 누군가 스캔들을 조작한 겁니다. 아니 그럼 여기 이 호텔 이 사진 이것도 조작한 거야? 증거가 있어. 밤새도록 그 방에 같이 있었단 증거. 예, 사실입니다. 그 방에 그날 밤 둘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이 사진도 조작이 아닙니다. 뭐야? 죄송합니다. 아니, 내가 널 어떻게 믿었는데 내 아들보다도 내가 널 어떻게 믿었는데. 하지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정말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밤새 남녀가 호텔방에 같이 있었는데 아무 일이 없었어? 예, 없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쳐놓은 덫에 걸린 겁니다. 그게 누군지 제가 반드시 밝혀낼 겁니다. 그때까지 조금만 믿고 기다려주십시오, 장인어른. 저거 진짜 뻔뻔스러운 자식이네. 뭘 밝혀? 이렇게 추잡스럽고 더러운 짓거리를 벌여놓고서 어디서 발뺌이야? 전 결백합니다.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만 잡아내면 다 밝혀지겠죠.